악인을 알아보는 법. 뭐가 있나요? 완전 쉬워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점을 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뭐냐. 자, 누구를 만났어. 예를 들어. 내가 용문사장님을 만났어. 예를 든 거다. 근데 뭔가 자꾸 아닌 것 같아. 뭔가 자꾸 의심이 들어. 이럴 땐 그게 악연이야. 왜냐?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은 뭐 의심이 들고 이럴 때 있지만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촉을 뇌에서 발동을 한대, 그럴 때에는. 그래서 뇌가 먼저 주는 게 맞아. 아니다. 라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의심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의심하나?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아예 아니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내가 먼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20년이든 30년이든 그걸 먼저 발동을 한대, 움직인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니라는 거야. 당하지 말고, 사기든 뭐든 당하지 말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뭐 기회를 주고 뭐를 주고 내가 의심을 하나 사람을?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움직이는 건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악연을 알아보는 방법이야.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게. 점 안 봐도 돼. 본인 촉을 믿어. 내 살아왔던 모든 촉들이 발동을 하는 거야.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악인이든 악연이든 이제 만나고 있다, 지금. 지금 만나고 있다? 네. 떨어뜨리는 방법 있어요? 아니, 진짜 떨어뜨리는 방법? 네. 안 만나면 되지. 아니, 안 만나면 되지. 뭔가 촉이 이상하게 와. 자꾸 너무 당연한 거야. 내 모든 막 오감이 발동을 해갖고 내 모든 오감이 발동을 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의심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의심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본인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모든 촉을 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지루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그냥 방법은 안 만나면 된다? 안 만나면 돼. 접어. 그냥 접어. 종이 접듯이 탁 접어. 알았어.